루트 모바일 이식 센터의 이윤주 원장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성 헤어라인에 있어서의 그 성공을 할수 있는 중요한 그 경우가 모발 자체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식을 해야 돼. 물론 남자 같은 경우는 탈모로 인해서 헤어라인 자체가 변화가 오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모발 자체가 이 앞에 헤어라인에 모발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모발 자체의 그 양도 중요하지만 모발을 적절히 잘 배치하고 또 모발의 굵기나 이런 것도 잘그 선택을 해서 앞에는 좀 모발을 좀 잔머리 효과가 날수 있도록 얇은 모발을 최대한 얇은 모발을 심는다든지 속으로 들어갈수록 좀 모발의 밀도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입체적이고 좀더 자연스러운 모발 자체를 이식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.